드라마 핑카입니다. 환원 드라마 13회 방송이 되었는데요. 낙수의 진짜 이름은 조영우로 드러나게 되었네요. 과거 장강은 조춘과 막역한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낙수의 아버지가 환원되어 끝난 건 장강이 의도한 건 아닌가 봅니다. 조충이 결국 석화되었을 때 장강은 상당히 슬퍼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믿고 의지하던 조충도 그렇게 죽었고 사랑하는 도화도 죽었으니 장강은 그때서야 후회를 한 겁니다. 모든 게다 본인 때문이라면서 20년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죠. 솔직히 따지고 보면 얼음돌을 꺼낸 장강이 잘못한 게 맞습니다. 세상에 나올 운명이 아니었던 장욱도 장강과 왕의 환혼 때문에 태어났으니까요. 어디 그것뿐인가요? 무더기 진부현도 사실 태어날 수 없었던 존재입니다. 진호경의 속에서 13달을 있으면서 이미 죽었던 존재였죠. 하지만 얼음돌을 이용해 죽은 혼을 불러내어 진부현을 살려놓은 것도 바로 장강입니다. 모든 상황이 장강의 의도와는 다르게 잘못된 운명으로 복잡하게 엮어놓았네요. 애초에 얼음돌을 꺼낸 게 문제인 거죠. 이번 회차에서 보아하니 장강은 낙수를 찾기 위해 떠난다고 했다는데요. 조충의 친자식인 조영을 찾는다는 말을 남기고 장강은 20년 동안 나타나지 않은 거라 합니다. 운명의 장난인 건지 결국 장강이 만든 복잡해진 운명으로 낙수는 지금 장욱의 바로 옆에 있네요. 장강이 그렇게나 찾아다녔지만 결국 장욱 바로 곁에 나타난 상황인데요. 물론 진부현의 몸으로 말이죠. 보아하니 진부현은 낙수보다도 훨씬 뛰어난 기운을 가지고 있네요. 진무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하늘도 움직일 만큼 대단했다고 합니다. 만약 진부현이 그대로 살아있다면 아마 진부현은 하늘과 통하는 엄청난 신녀가 되어 있을 거라고 하네요. 허나 그런 진부현은 지금 낙수의 혼과 공존하면서 딱히 되돌아갈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낙수나 장욱이 힘든 상황이 될 때마다 진부현이 등장해서 도와주긴 하는데 말이죠. 그 정도 기운이면, 그 정도의 술력이라면 충분히 낙수의 혼을 꺼낼 수 있었을 겁니다. 애초에 낙수가 환혼을 할때 낙수를 들어오게 한 것도 바로 진부현 스스로 선택한 거죠. 때문에 낙수의 혼을 그대로 냅두는 이유도 진부현이 의도하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본래 태어날 수 없었던 존재였기에 진부현은 숨어 있길 원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 회차까지 보니 진부현에게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지난번 낙수가 진요원의 거울에 들어가 있을 때도 이번에 김내관 하고 있었을 때도 반복적으로 이상한 점이 있더라고요. 진부현이 큰 기운을 쓰고 나면 예전처럼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계속 못 보는 건 아니고 아주 잠시 눈을 뜨지 못하게 되는데요. 낙수가 맨 처음 무더기와 부딪히게 되었을 때 무더기는 눈을 가리고 있었죠. 그리고 과거 진호경과 함께 있을 때도 진무와 함께 얼음돌을 찾아올 때도 진부현은 꾸준하게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진부현이 안 보이는 척 했다기보단 본래 그렇게 태어난 상황인데요. 마치 200년 전 진설란처럼 말이죠. 대단한 기운을 가진 것도 그렇고 힘을 쓰는 게 진설란의 환생이 진부현이 맞는 걸로 보이네요. 이런 진부현의 자리에 소희가 들어가게 되면서 앞으로 고구마 전개가 될것 같습니다. 솔직히 소희랑 김내간 장면만 나오면 진짜 채널 돌리고 싶더라고요. 석화된 김내간이 살아서 돌아온 거 보고 소리 지른 사람 저뿐인가요? 조만간 장강이 돌아오긴 하겠네요. 사실 지금도 장욱의 바로 곁에 장강이 환원해 있지만요. 누군지 다들 눈치채셨나요? 드라마 핑카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